살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순간이 있다. 애석하게도 증거들이 남홍주씨 편이 아니네요. 없다니까 당신밖에. 난 검사입니다.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처벌하는 게 내 일이에요. 미리 막는 게 아니라. 꿈속에서 누가 죽든 말든 내 알바 아니고 내가 감당할 필요도 없다고. 알지? 민민. 상대 변호사가 이유범입니다. 나 검사 출신 변호사예요. 법은 느리지만 전 빠릅니다. 병 나! 동생이라고! 피도 달라고 했잖아요. 믿으면 구해야 되고 살려야 되니까 도와줘요. 당신이 원래 일어날 일들을 막았으니까 시간이 다른 쪽으로 흐르겠죠? 어떤 쪽으로 흐르는 겁니까? 더 나쁜 쪽? 아니면 좋은 쪽? 만일 그 사소한 선택들을 바꿀 수 있다면 끔찍한 순간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?